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에 말했던 에피소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 이게 갑질인지 횡포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화풀이 대상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제가 그 운전을, 내 차가 아니죠. 내 차가 아니니까 당연히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작 방법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다면은, 웬만하면 그 자동차에 관리하는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텝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작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떡해요?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제가 다 해야 되겠죠. 요런 것도 이야기도 없었고, 그리고 스탠바이 할 때 웬만하면은 자동차가 비싼 거라서 뭐라 그럴까, 스텝이 와서 뭐 스탠바이 해주던가 뭐 대기를 시켜주던가 그래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은 그 차가 찌그러지거나 망가지면은 책임을 누구한테 질까요?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겠죠. 그리고 금액도 엄청 클 텐데 그런 거를 그냥 버린 자식같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고 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다행히 뭐 운전을 조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지, 운전을 아예 못했다 그러면은 낭패죠, 낭패. 아무튼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뭐 후진하라면 후진하고, 뭐 대기하라면 뭐 저쪽 뭐 가양에 가서 주차 시킨 다음에 뭐 대기 시키고 뭐 다 했어요. 자,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제가 가양에다가 주차를 했다고 했죠. 자, 스탠바이가 언제 들어갈지 몰라갖고 시동을 켜놨습니다. 그리고 뭐 피드백도 없었고, 그렇다면 그 자동차는 꺼야 할까요? 아니면 시동을 켜야 할까요? 답은 나왔죠. 시동을 켜야 되겠죠. 한 스텝이 와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리 쪽을 오더라고요. 우리 쪽을 걸어와갖고, 아, 뭐, 이래가지고, 시동 꺼주세요! 시동 꺼주세요! 이 톤으로 하더라고요. 이 톤이 어떤 의미일까요? 살짝, 물음표가 생겼죠? 뭐지? 아무튼, 시킨 대로 했죠. 그리고 제가 뭐 그게 정차를 하면서 발을 뭐 브레이크를 올리든 뭐 엑셀을 발을 올리든 뭐 제 자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 발을 올렸어요. 브레이크에다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저기요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이 톤을 하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싸우자는 건가 라는 의미가 갑자기 또 들죠. 아니 웬만하면 와가지고 뭐 이런 해가지고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이러면은 뭐 이해를 하겠어요.
다리 꼬고 본척 만척 같이 핸드폰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완전 절정이었는데, 그 차가 제 차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후지를 해주던가 스탠바를 해주던가 하는 게 분명한 맞는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메인 배우들 자동차는 스태프들이 와서 스탠바이 시켜주고, 뭐 운전 연기 들어가면 운전 연기 다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후진을 하겠죠? 메인 배우들은 다 내리고요. 스텝이 와서 앉아서 그 차를 후진, 유턴, 뭐, 다 해줍니다. 한마디로 스탠바이 다 해줘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누군가도 없고, 뭣도 없고, 제가 다 했어요. 그랬고, 아무튼, 뭐, 그게에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뭐, 그런 것들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후진하면서 뭐 차량 뒤로 빼줘가지고 좀 대기 좀 해달라 뭐 시킨 대로 했죠. 뭐 다른 스텝이 말해줘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놓고 자동차를 이제 후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잘 보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짝 대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그 스텝이 와가지고 겁나 뛰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자동차 박살낼 거냐고 막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요. 와,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싸우자는 거다. 어떡하지? 속으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꾹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의리잖아요. 그래갖고 이 장면이 이렇게 되면은, 멀리까지 왔는데 이거 되면은 억울하잖아요. 와, 꾹꾹 참았습니다, 진짜. 그럴 거면은 자기가 와서 차를 대기시켜 주던가 스탠바이 해주던가 그러지. 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 메인 배우들만 챙겨주고 우리 뭐 작은 배우들은 뭐 작은 단역들은 그냥 연기하는 사람은 작은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똥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똥 취급을 당하는구나. 요게 번뜩 지나가더라고요. 그 스텝은 분명히 이 바닥에 있는 한 만납니다. 어디선가 만나요. 촬영 현장이든 아니면 뭐 카페든 어딘가에 분명히 만납니다. 또는 이 바닥 좁아요. 한두 다리 건너서 건너서 건너면은 2분. 2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는 이런 분들은 사람들 많이 겪어봤는데 이런 분들은 지보다 잘나거나 아니면은 뭐 덩치가 엄청 커거나 뭐 그러면은 깨갱해요. 진짜 주특기로 진짜 후레치기를 확 날려버리려다가, 와.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면은, 요런 식으로 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입고 오면, 억울하면, 성공해야 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갑질, 뭐, 횡포,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받는, 뭐, 당하는, 화풀이 대상으로 되었죠. 절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평정심 꼭 유지하시고, 요런, 부당한 대우나 뭐 이런 것들을 겪었다. 그러면은
녹취가 답인 것 같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요거를 또 하나 배웠네요. 현장에서. 아무튼 이게 좋은 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힘내십시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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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피곤하다. 전에 촬영했던 거기서 한 가지 썰이 있는데요. 모행포 갑질 뭐 했던 그 스텝이 뭐라 그럴까? 현장에서 안 보였어요. 그 기사에서는 뭐 갑질 뭐 뭐라 뭐라 나오긴 했는데 그 스텝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맞다면 인간보겠죠? 되게 신기했어요.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되게 신기했다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전에도 그랬고 전자리도 그랬고 촬영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때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잘 버텨가지고 촬영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근데 본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아무튼 지치지 마시고 많이 연습 많이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그럼 아자 아자 나자.